오늘 알아볼 프로그램은 클래스카드라는 앱입니다. 자, 클래스카드는 어떤 앱이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단어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 학생들이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회원가입을 하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학생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고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명을 만들어 주고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별로 단어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천재 함수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뭐 EBS 초등학교 영어 단어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EBS 초등 4학년 영어 단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단어장 학습한 후 테스트를 개수를 설정해 줄수 있는데 저는 기본 옵션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학생들을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도 해줄 수 있으므로 저는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클래스 안에 단어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단어 세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먼저 이렇게 구간별로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되고, 각 구간은 몇 개의 영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학습, 리콜 학습, 스펠 학습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암기 학습에서는 Cloudy. No. 이런 식으로 Day. 클릭을 해서 Meet. 뜻을 Visit. 알아보면서 Hot. Mr. Hi. 학생들이 외웠다면은 이렇게 뒤로 클릭을 해서 체크하고, 만약에 체크 덜 됐다 그러면은 Cloudy. 다시 체크를 해서 돌아가면서 내가 외웠는, 암기했는 단어를 체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다음 학습, 리콜 학습으로 넘어가는 거죠. Hot.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식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핫의 올바른 뜻은 1번 명잠의 수녀, 뜨거운 매운 이런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Hot. 이런 식으로 이렇게 Cloudy.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이 단어를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펠 학습은 이제 쓰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뜻이 나오고요. 이를 영어 단어로 적어야 합니다. 미세스. 자, 대소문자를 틀리게 입력하면 이렇게 대소문자 체크도 해주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학생들이 하게끔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 학생 탭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학생을 초대하고 그 학생들이 어디까지 암기를 했는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진도를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서 관리하듯이. 그리고 나중에는 리포트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관리 탭에서 초대 코드 그리고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카드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단어 세트를 주고 학생들이 그거를 폰에서든 컴퓨터에서든 굉장히 재밌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클래스 카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